근데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은 사실 고성능을 염두하기보다 네. 일상에서 편하게 주행하시려고 고르시는 분들이 그렇죠. 더 많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조금 기본기가 너무 좋은 게 오히려 흠이 되지 않을까. 오버스펙이야.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아, 정말요? 그러면 이 차를 어떻게 탈 건가? 만약에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일단 이 차를 사고 싶은가? 네. 그죠? 근데 뭐 디자인도 충분히 예쁘고 또 이제 다이나믹한 성능을 즐길 수 있는 기본기도 잘 되어 있고 네. 출력이 조금 빠지긴 하지만 연비도 엄청 좋고 그리고 편의 장비들도 기대 이상으로 많이 갖춰져 있고 근데 이제 가격은 국산차보다는 좀 비싸니까 네. 엑센트나 프라이드랑 비교해보면 국산차보다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 차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할 건가? 우선은 제일 먼저는 미니를 생각해보면 돼요. 미니가 사실 소형차인데 디자인적으로 워낙 예쁘고 미니는 또 프리미엄 소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그 프리미엄 컴팩트를 작고 비싼 차. 네. 프리미엄 컴팩트를 외친 첫 번째 모델인데 그러면 그 차가 과연 이 차보다 뭐 어떤 부분이 더 좋은가?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이제 아이코닉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점에서 앞서가고 그리고 실내도 보면 시트든 아니면 이쪽에 무슨 뭐 디자인적인 요소든 장비든 크롬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고급스럽게 돼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근데 가격 차이가 이 차랑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 반면에 또 미니에서 또 주목받는 부분이 주행 감각이잖아요.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미니도 주행 성능이 그냥 예쁜 차인 줄 알고 샀는데 보니까 와 달리기 성능이 정말 좋아 라고 많이들 혹해가지고 나중에는 남성분들도 그 고카트 필링을 즐기기 위해서 미니를 많이 사셨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야. 그러네요. 이 차를 미니보다 훨씬 더 싼데 그러면서 고급진 부분은 조금 빠지지만 디자인도 나름 예쁘고 그러면서 이게 아이코닉해요. 네, 미니의 그 고카트 필링이랑 느낌이 좀 다르긴 해요. 미니는 너무 더 단단하고 맞아요. 얘는 평상시에 타기에도 부담 없으면서 또 서킷에 가도 부담스럽지 않을 맞아요. 정도로 실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성능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미니랑 비교를 딱 해보면 아, 이 차는 어떤 식으로 탈 수 있다가 답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니보다 훨씬 싼데 미니의 주행 감각을 나름 얘 성격에 맞게끔 충분히 즐길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차는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 방향으로.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이 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평상시에 그 주행을 좀 즐기고 또 서킷 같은 데도 가끔 가고 그렇게 하기에 정말 괜찮은 차다. 사실 국산차에서는 이 차에 필적할 만한 기본기를 갖고 있는 차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돼요. 프라이드하고 엑센트인데 프라이드하고 엑센트는 기본기가 얘보다는 좀 빠지죠. 프라이드 1.6 가솔린 수동이 힘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로 괜찮긴 하지만 기본적인 포텐셜 면에서는 얘가 월등히 낮거든요. 그렇게 보면 수입차의 느낌을 살짝 얹어가지고 이 차를 구입한 다음에 좀 드라이브를 즐기는 방향으로 이 차를 사면 괜찮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패션카 쪽으로 보는 거죠. 역시 또 미니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미니가 고카트 느낌도 있긴 하지만 또 예뻐서 네. 꾸미는 맛으로 미니를 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 차는 미니만큼 고급스럽진 않고 또 미니만큼 아이코닉하진 않지만 그래도 송 기자 이야기한 것처럼 나름 아이코닉한 면들이 있으니까 이 차를 구입하신 다음에 좀 나만의 패션카로 꾸미는 거죠. 자꾸만 전 프랑스에서 왔으니까 프랑스 감성도 좀 입히고 네, 그런 식으로 나름 꾸미면서 타면 그것도 이 차에 대한 접근법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나는 그냥 소형차 무난한 연비 좋은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가격에서 약간 부담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만 접근하면 조금 가격이 분명히 무리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나름 자기만의 그 카라이프를 좀 만들어 가지고 타면 그러면 이 차의 값어치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국산차보다 좀 비싼 가격 그거를 네. 좀 운전의 재미, 드라이빙의 재미 네, 또는 채웠다. 그렇죠. 기본기 그럼요. 채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뭐 그 수입차이기도 하고 또 국내에서 흔히 보지 못했던 르노 마크가 달려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패션카로서 이 차를 운영해도 괜찮고 실내 공간이 일단 저는 이쪽 공간이 되게 좋아요. 여기가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어 가지고 아까 앉아 있을 때 보니까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수납함을 활용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수납함은 이런 거 여기다가 그냥 핸드폰도 올려놓을 수 있고 아 여기가 막 뚫려 있군요. 뚫려 있는데도 핸드폰이 잘 서 있어. 아 그럼 안, 여기 아래가 안 떨어지고 걸려 있어. 각이 있어 가지고. 근데 사실 컵홀더나 이런 부분도 조금 부족하긴 한데 아, 근데 이쪽이 예, 불편하긴 한데 근데 일단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네. 만약에 4명이 다 탄다고 하면 그러면 뒤에 있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근데 평상시에 2명이 편하게 탄다고 하면 시트를 조금 밀어가지고 앞에 공간을 여유 있게 쓰고 뒤에는 뭐 화물 공간으로 써도 되고 계기판도 되게 멋있잖아. 아닌가? 멋있어요. 네, 계기판 되게 멋있어요. 이거. 물론 이제 QM3랑 같은 모양이긴 한데 이 차를 베이스로 만든 차가 QM3이기 때문에 QM3의 그 SUV의 유틸리티성을 조금 버리고 다이나믹한 것을 얻고 그러면서 가격은 더 낮아지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딜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힘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연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평상시에 계속 끝까지 밟으면서 타겠다고 작정을 하는 거야. 그러네요. 그렇게 해도 연비가 나쁘지 그렇게 나쁘지 않고 또 사실 뭐 엑셀을 계속 깊이 밟으면서 타면 그러면 힘도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네. 방법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본인 스스로 이 차를 상당히 좀 프리미엄한 다이나믹한 패셔너블한 그런 차다 이렇게 하시고 타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와 진짜 하체는 진짜 좋아요. 네. LBS도 이렇게 작은 차들이 이렇게 매끈한 감각을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 스토닉 타봐서 알잖아. 네. 성훈 기자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차 물론 이제 지상구가 높으니까 그걸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단단하게 세팅한 면도 있지만 QM3랑 비교해보면 느낌이 또 다르잖아. 그치. QM3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뭔가 또 매끄럽게 넘어가는 여지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훨씬 더 매끄러우면서 안정감을 잘 살리고 있으니까 예,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놀래셨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냥 바로 끝까지 꽉 밟아버려야 네.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어느 정도 속도와 거리를 감안해가지고 지그시 이렇게 꾹 조금 누르고 마는 게 아니라 지그시 끝까지 꾹 누르는 거거든요. 네. 리니어하게 쭉 밟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밟아버리면 지금 뭐 브레이크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어요. 아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근데 보통 이제 이런 형태의 제동은 앞브레이크가 거의 다 담당을 하기 때문에 앞브레이크의 성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르노에서도 그런 디스크를 굳이 고집을 안 한 면이 있을 텐데 차가 그렇게 무겁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동하는 거는 무리는 없어요. 뒤가 디스크 브레이크가 아니어서 기술적으로 아니면 성능적으로 네. 뭐를 찾아서 저게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근데 실제로 타면서는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네네. 네. 저한테 화내신 거 아니죠? 아니 좀 아니 네네. 나도 좀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보기는 진짜 안 예쁘죠. 그죠? 어디가요? 뒤에 디스크가 아니면 후륜 예, 옆모습에서 봤을 때 휠 사이로 디스크가 안 보이고 드럼이 보이면 좀 덜 예쁘죠. 그래요? 여성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까. 몰랐어요. 그런 거 그 남성들이 그죠? 아시니까. 예, 그런 거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그게 이제 눈에 띄는 거지. 여성들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시니까. 자기만 하면 되죠. 아니 지금 그냥 보기에 이쁜데 그 휠 사이에 보이는 그 디스크까지 봐야 되냐고 그런 입장인 거잖아. 네 그렇죠. 맞아. 뭐 그거 눈에 띄지도 않는데 그걸 네, 가지고 왜? 네. 그리고 소형차답지 않게 휠 디자인이 이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지금 네. 이 차체 사이즈에 17인치까지 띄워가지고 네네. 휠 디자인이 예쁘긴 하죠. 와 이게 진짜 하체는 진짜 작살이다. 제가 왜 그렇게 아까 빨리 달렸는지 아시겠죠? 네. 하체는 진짜 작살이다, 작살. 야. 우리가 그동안
이제 푸조 차들 208, 308 이런 차들 타면서 야, 하첸 진짜 좋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는데 이 차는 208보다도 사이즈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208보다는 꽤 크거든요. 휠베이스가 한 5cm 정도인가 그 정도 차이가 미니보다 미니 3도어보다 휠베이스가 거의 90몇 미리가 더 길어요. 그러면 그거는 몸으로 충분히 느낄 만큼의 차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208보다도 얘가 더 길기 때문에 안정감이나 고급스러운 질감 면에서 주행 감각 면에서 이게 훨씬 더 낫죠.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충분히 기대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기대만큼 제대로 실력을 보여주네요. 그런데 편의장비 같은 경우들이 좀 국산차에 비해서 밀리잖아요.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세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은 게요. 프라이드급에는 통풍식도 없어요. 그리고 그 차에는 반자율 주행 기능 없어요. 국산차들도 어차피 그 차에는 없어. 그러니까 국산차들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편의장비가 빠지는 부분이 사실 거의 없어요. 지금 여기 오토 에어컨 달려있죠? 여기도 DCT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스 오디오도 들어가 있고 가죽 시트가 아니구나. 뭐 약간을 따져볼 필요는 있는데 근데 이 차가 편의장비가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 급에서는 그 위에 준중형으로 가면 거기는 이제 반자율 주행 기능도 기본적인 것들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 차에는 이 급에서는 없어요. 다른 차들 다른 모델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게 아닌 거죠. 이 차 진짜 사고 싶다. 제가 그동안 그 프라이드 좋아했었잖아요. 네. 사실은 그게 엑스백 스타일 좋아했어요. 네. 프라이드의 1.6 GDI 엔진에 수동 변속기 달린 차를 그냥 개인적으로 좀 재미삼아 타는 차로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차의 하체는 얘만큼 좋진 않아요. 네. 그나마 이제 힘이 있으니까 네네. 그 힘을 좀 즐기는 쪽으로 충분히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었던 차가 그거였는데 그나마 국산차 중에서는 아니면 이제 핫해치로 가려면 뭐 벨로스터 터보나 아이서티 터보나 아니면 그 벨로스터 N 같은 거로 가면 당연히 이제 완전히 좋은 핫해치로 가지만 그 차들은 또 커지니까 그 프라이드급의 프라이드 디자인도 워낙 마음에 들고 그리고 고급에서는 1.6 GDI의 수동 변속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모델이긴 한데 근데 이제 하체로만 따지면 이게 월등히 더 나으니까 그리고 얘는 또 디자인이 물론 이제 뭐 그 프라이드도 예쁘긴 하지만 저는 예쁜데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는 거고 이 차는 디자인으로도 사실 또 상당히 예쁘기도 하고 이 차도 상당히 땡기긴 하네요. 근데 가격이 좀 부담스럽긴 하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디젤 엔진도 얹고 DCT까지 얹어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그냥 가솔린 1.5에다가 수동을 얹으면 여기서 최소한 한 400만원 더 내려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형차 가격까지 내려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 직물 시트도 저는 이거 마음에 들거든요. 이게 뭐라 그러지? 그 벨벳 소재가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쫙 붙는 느낌도 괜찮고 형상도 예뻐요. 그리고 이 빨간색 띠가 있는 이 디자인도 이쁘기도 하고 프랑스 차들이 이 옆구리를 블룩하게 하면서 이 속에 스폰지를 좀 약간 소프트하게 넣어가지고 푸조차도 약간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앉아보면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한데 네, 편한데 그런 점들도 괜찮고 이제 사이즈나 재원이나 또 르노라는 차의 성격을 충분히 감안하고 이 차가 어떨 것이다 라고 나름 기대하거나 예측한 면이 있는데 네네. 그 예측보다 매력이 훨씬 더 있네요. 잠깐만요. 지금 아이들링에서 시동이 꺼졌거든요. 꺼졌는데 지금 에어컨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네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가끔 아이들링에서 시동이 꺼버리면 네. 에어컨에서 컴프레서가 꺼져버리면서 바람이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되게 짜증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디젤 차들인데 아이들링에서 시동 꺼지지 않도록 그 아이들링 스타트 스톱을 꺼버리는 수밖에 없고 끄고 그냥 계속 켜져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되는데 이 차는 컴프레서가 조금 그래도 조금은 유지가 되네요.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시원은 해요. 네,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뭐 약해질 수도 있는데 지금 봐서는 그 완전히 차단되는 차랑 확실히 다르게 얘는 시동이 꺼졌는데도 그 냉방을 충분히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여름에는 아이들링 스토트 스톱 쓸 때 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야 될 것인가는 좀 고민해봐야 돼.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이게 무손실 음원들 네. 듣고 있었던 거거든요. 일단 무손실 음원이 재생된다는 게 일단 반가운 거고 왜냐면 이 급에서는 아예 재생제차조차도 안 되는 차들이 많아요. 네. 아예 파일 목록 자체가 안 뜨는 경우들이 있는데 차는 무손실 음원이 다 재생된다는 점에서 뭐 상당히 반갑죠. 시승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진짜 하체는 진짜 멋지다. 이거는 진짜 소형차의 하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 하체랑 비교해도 진짜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아이서티가 하체 좋기로 그렇죠. 아이서티도 하체가 진짜 괜찮은데 이거는 진짜 정말 괜찮네요. 이렇게 요철들 좀 조금씩 지날 때도 네. 쿵쿵 이렇게 들리는 그 묵직함이 고급스럽죠. 고급스러워요. 네. 자 그러면 송은 기자의 총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가사인데요. 네. 좀 구독자분들께 니가라고 한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걸 사시는 소비자분들이 원하시는 거가 뭔가를 딱 정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바라봐야지 이 차의 매력이 무엇이고 좀 아쉬운 부분이 뭐고 이게 좀 명확하게 보이실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차들과 동일 선상에나 두고 본다면 약간 빠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자신이 원하는 걸 뭔지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이 차를 바라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차일 것이다 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숟가락을 하나 더 얹자면 이 차는 색깔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런 색깔, 이런 색깔, 이런 색깔이 명확한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 색깔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두고 이 차를 바라보면 그렇죠. 정확한 매력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냥 두루두루 그냥 그 가격대에서 뭘 고를까를 골라보면 그러면 이것도 조금 아쉬울 수도 있고 저것도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 근데 너무나 선명한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을 이해하시는 분들에게는 아까 여러 번 이제 용도를 몇 가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대평가 말고 절대평가로 이 차를 좀 네. 바라봐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기대 이상으로 매력적이에요. 진짜 기대 이상으로 매력적인 게 일단 그 하체의 세팅은 정말 중요해요. 그 평상시에 이 차 저 차를 많이 안 타보신 분들은 그냥 내가 이 차를 탁 타면 아 차는 그냥 이러려니 승차감이 이러려니 하시지만 많은 차들을 비교해 본 저 입장에서는 그 이게 아는 게 병이라고 그죠? 그 평상시에 그냥 타고 다니면 힘은 뭐 평상시에 늘 많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승차감은 늘 느끼면서 타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하체 세팅은 정말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 차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맨날 맨날 타고 다녀도 정말 즐겁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하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점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고 만족스러운데, 거기에다가 이제 송은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름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명확하면 그 방향으로 맞춰서 조금 차를 꾸미거나 그 방향에 맞춰서 이 차를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면 그러면 정말 개성 있고 매력 있는 그런 모델이다 라는 생각이 저도 확실하게 드네요. 자, 그렇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 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네.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방향에서 접근해 오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매력적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점도 말씀드렸고. 근데 그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노래 아세요? 해봐봐.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알 것 같아. 조금만 더 다시. 아 싫어요. 뭐해요. 모르게 하시려고. 네, 저희는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기도 하셨고 또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또 뭐 반감도 조금 사고 있고 그래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르노 클리오를 시승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장소에서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모터리언입니다. 클리오가 클리오? 오, 그거 썼었는데. 지금 쓰면 되지 뭐. 클리오가 클리오? 껐어요. 껐어요. 이건 살아있잖아. 나는 끌리오가 끌려요. 끌리는데 진짜 고민을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되지만 네. 나 같으면 이거를 사가지고 이쪽에는 파란색, 이쪽에는 빨간색, 그리고 하얀색 스트라이프 넣고 프랑스 국기처럼 네, 제대로 완전히 완전히 꾸며서 그리고 뭔가 좀 약간 패셔너블한 아이콘을 좀 몇 개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맨날 프락셀로 타고 다니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저 하얀색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잘 됐네. 하얀색에다가 파란색 사이드 미러, 빨간색 사이드 미러 그렇게 하면 되잖아. 어떻게 그러면 예쁠까? 저기 뒷모습 진짜 예쁘네요. 이거는 스파크인데? 아니 저기 앞에 지금 다른 차들 막 보다가 난 그다지 감동적이지 않은데? 아, 예뻐요. 난 사실 예뻐. 뒷모습은 프라이드가 더 예쁜데. 진짜요? 그 리어램프가 크지 않아서 좋아요 저는. 짱짱해 보이잖아요. 깔끔해 보여요. 아 하체 진짜 와 하체 진짜 좋다. 감동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 1세대 i30가 처음 나왔을 때 감동을 했거든. 와 하체 진짜 좋다. 그때까지 국산차에서는 그런 하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없었는데 와 이건 진짜 와, 어떻게 이런 하체를 만들어냈지 그랬는데 이 차도 진짜 하체가 진짜 이거는 차가 더 작은데도 이 정도 하체가 나오면 진짜 좋아. 근데 이게 휠베이스가 짧으면 가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되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네. 없었어요. 그게 거의 없지. 네. 하체 세팅이 진짜 좋아. 우리 방송 끝난 거 맞아?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구호차, 네 구호차 이동하시겠습니다. 구호차. 네 다음 19차, 네 19차 나가신 다음에 11호차 나가시고요. 순서대로 나가셔야 되니까 20번째 나가신 거 기다리세요. 엄청 오랜만에 뵙는 거 같아요. 진짜 왜 이렇게 오랜만이겠죠? 네. 네, 잘 지냈습니다. 모터리언 데이는 어떻게 되냐고 우리 회원들이 우리가 정말요? 그래도 비가 와서 아쉽긴 했지만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네, 알았어. 다음번에는 우리도 한번 가볼게. 네, 초대하겠습니다. 네, VIP로. 네. 아니 거기 왜 두 명씩 오고 그러세요? 거기 두 명 오셨잖아요. 아니 우리 찍어드는 사람은 식사로 오신 거예요? 지금 르노 맞죠? 클리오? 클리오? 아, 맞고. 무리수 던지기. 2번, 1000. 아니, 그러지 마세요!